오늘 즐거웠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희 다림 씨. 네? 저기 소원이 있는데. 좀 잘해줬더니만 남자들은 하여튼.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못 들어주겠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우, 처음이라 어색하다. 다림 씨, 굿나잇! 아니, 쟤 왜 저러냐? 다림아! 다림아! 아휴, 정말. 여보세요? 영선 씨. 어머님은 왜요? 영선이냐? 아이고,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오, 우리 지안이랑 같이 있어? 아이고, 그럼 괜찮지 않고. 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 거지 뭐. 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연이가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안팎으로 스트레스가 많잖니. 너하고는 터놓고 얘기하잖아. 그래, 네가 힘들더라도 좀 들어줘라. 그래, 그래. 어디 일해요? 회사 앞에서 술 한잔 한댄다. 아유, 정말 이렇게 시시하네.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오영선, 넌 결혼 같은 거 하지 마라. 왜 그래? 상미 씨랑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부부싸움? 그래, 그런 거라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싸움도 안 돼. 내가 화내면 무조건 미안하대. 그런 사람한테 화낼 수 있어? 싸움이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참는 거지. 그런데 7년을 참다 보니까 이제 숨이 막혀. 그래도 참어. 지환 씨가 선택한 거니까. 잊었어? 나처럼 또박또박 대드는 여자 싫다며. 내조 잘하고 지환 씨 말 잘 듣는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 그랬었지. 야, 나 그때 좀 말려주지 그랬냐? 원하면 지금이라도 말려줄 수 있어. 뭐? 지환 씨 좋아해. 장난치지 마. 네 농담이 너무 세서 술이 확 깬다. 농담 아니야. 지환 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지환 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남자야. 많이 오셨다. 그만 일어나자.